노르웨이 유일의 미슐랭 3스타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마에모가 베럴워터스인에서 이틀간 팝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팝업은 마에모에서 이규제큐티브 셰프로 일하고 있는 제이 보일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고요. 아쉽게도 오너 셰프인 에스벤 험버뱅은 오지 않았습니다. 마에모에 대해 조금 더 소개하자면 2010년 노르웨이 오슬로에 문을 열었고요. 마에모라는 뜻은 핀란드어로 마더 얼스라고 하네요. 뉴 노르딕 스타일로 올가닉과 야생에서 자란 재료만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북유럽 최초로 미슐랭 2스타를 받았고요. 2016년에는 코펜하겐의 더 제라눔과 함께 북유럽에서는 최초로 미슐랭 3스타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에요. 현재 마에모는 15코스에 4,500크론에 호주 달러로는 656불 정도, 한화로는 약 56만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드니 팝업에서는 A코스에 스낵 포함 12가지 DC가 나왔고요. 인당 400불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격이나 구성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틀 동안의 소규모 팝업이고 오너 셰프나 팀 전체가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별 기대감은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명성에 비해서 가격이 나쁘지 않고 베럴워터스의 브라이언 셰프 또한 요리 수준이 높은 편이라서 두 사람의 시너지가 괜찮지 않을까 생각에 경험을 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코스를 한번 시작해볼까요? 귀여운 디자인의 스낵이 나왔습니다. 에이지드 치즈, 억스텅, 트러플 앤 제럴튼 왁스가 올라간 아담한 사이즈의 스낵인데요. 크기가 작아서 그런지 치즈와 트러플 맛이 많이 났고요. 억스텅의 식감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무난한 시작이었던 것 같네요. 와규 비프 타르타르가 나왔는데요. 타르트 형태로 제공이 됐는데 소고기 함유량이 적어서 고기 맛은 많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버섯으로 고기 식감을 대체해서 씹는 재미를 줬고 흑마늘 소스에 진저, 라임, 칠리가 더해져서 맛을 더욱 풍성하게 꾸며졌습니다. 씹는 맛도 좋고 개성있고 맛있었어요. 마에모의 시그니처 요리 중 하나인 캐비어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캐비어는 파인다이닝에서 빠지지 않고 사용되는 재료다 보니까 그동안 다양한 캐비어 요리를 즐겁게 먹어봤는데 사실 저는 아직도 캐비어가 그렇게 맛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통 감자를 활용한 유러피안 파인다이닝에서는 블리닌, 요끼, 포테이토 번, 스프, 크림 같은 형태의 캐비어를 올려주는 경우가 많았고요. 대체로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를 많이 했었는데요. 마에모는 좀 달랐습니다. 이렇게 매치시킬 수도 있구나 하는 감탄사가 나오는 맛이었어요. 이런 게 노르딕 스타일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캐비어가 예민한 사람들한테는 비리고 짜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감자의 은은한 맛이 캐비어를 완벽한 주인공으로 만들어줬어요. 인상적인 캐비어 요리였어요. 이 오이스터 요리는 마에모가 문을 연 2010년부터 현재까지 항상 메뉴에 등장하면서 그 위상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 메뉴 중 하나입니다. 차가운 오이스터 이멀전에 홍합과 딜로 만든 따뜻한 소스가 만나면서 적당한 온도가 되는데요. 진한 오이스터 맛에 그 진한 맛을 해치지 않는 정도의 소스가 더 깊고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오이스터 워터 젤리의 적당한 식감이 부드럽기만 한 이멀전과 소스를 지루하지 않게 보완해줘요. 이건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아주 강렬한 울림으로 다가왔고요. 굉장히 여운이 오래남을 것 같은 그런 맛이었어요. 다섯 번째는 머른 요리입니다. 마에모에서는 주로 랑군스틴을 사용하는데 호주 버전은 머른을 사용했네요. 버터의 풍미가 좋은 소스도 매력적이었고 조리도 잘해서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요. 머른 같은 경우는 호주 파인다이닝에서 항상 등장하는 재료다 보니까 그동안 워낙 맛있고 다양한 종류의 머른을 경험해봐서 개인적으로 웬만해서는 색다른 감흥을 느끼기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건 분명 흠잡을 데 없는 훌륭한 요리였습니다. 사슴 심장에 들어간 죽 요리인데요. 북유럽 쪽에서는 사슴 심장을 이용한 요리가 많더라고요. 사슴 고기는 먹어봤지만 심장은 처음이라 걱정 반 기대 반이었는데 사슴 심장을 참깨 뿌리듯 플레이크 형태로 사용해서 딱히 특별한 맛은 느끼지 못했어요. 저는 왠지 사슴 심장이 슬라이스로 이렇게 크게 썰어져 있는 그런 죽을 예상했는데 제가 상상했던 스타일하고는 전혀 다른 그냥 중국 스타일의 콘지였어요. 처음 경험해보는 독특한 스타일이라서 인상적이긴 했어요. 메인으로 양고기 요리가 나왔는데요. 이건 최근 마에모에서도 나오고 있는 메인 요리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장작불로 구운 양고기라 불향이 가득 담겨있었고요. 양 특유의 냄새도 아주 많이 났는데 일부러 냄새를 살린 것 같았어요. 허스 레디쉬가 느끼함을 좀 잡아주고 중간중간 고소한 맛도 났고요. 양고기와 소스의 밸런스도 좋아서 이것도 맛있게 잘 먹었어요. 양고기를 워낙 잘 구워서 소스 없이 그냥 먹었어도 맛있었을 것 같아요. 마지막 메인은 포레스트 버터입니다. 버터가 메인으로 나온 요리였어요. 그동안 버터가 주인공이었던 요리가 뭐가 있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잘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이 버터의 텍스처를 바꾸고 야생화로 꾸며진 살면서 만난 가장 아름다운 버터 요리였어요. 기본적인 맛도 좋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그런 요리였던 것 같아요.
함께 제공된 밀크버는 그냥 먹어도 맛있었는데 버터를 바르니까 또 다른 스타일로 맛있더라고요. 그린 갈릭과 야생화의 텍스처가 묘한 일일감을 주면서 독특한 맛의 시너지를 주더라고요. 이것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만한 메뉴가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메인까지 다 먹고 아홉 번째 디쉬는 마에모의 시그니처 디저트인 브라운 버터 아이스크림이 나왔는데요. 전체적인 밸런스가 뛰어난 아주 수준 높은 아이스크림 디저트였습니다. 아이스크림과 헤이즐넛이 잘 어우러지는 맛이었고요. 허니 케이크 비슷한 맛도 나고 커피의 농도도 아주 좋았어요. 시나몬 번이 나오면서 까눌레와 타마린 젤리까지 다 함께 나왔습니다. 시나몬 번은 한눈에 봐도 손이 많이 가는 디자인이죠. 겉은 바삭한데 속은 아주 촉촉했고요. 버터와 시나몬 향이 강하게 났어요. 살짝 따뜻해서 먹기도 좋았습니다. 레이어가 겹쳐지는 부분은 딱딱하거나 질겨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부드럽더라고요. 메인까지 먹었을 때 배가 안 불러서 어쩌나 했는데 맛있는 빵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워졌네요. 식전빵이 안 나오고 이렇게 마무리도 나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까눌레는 소 지방이 들어있어서 느끼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소한 맛이 더해져서 담백하고 풍미가 좋았어요. 겉바 속촉의 정석이었고요. 이것까지 먹고 나니까 배가 아주 부르더라고요. 마무리로 상큼하고 맛있는 젤리까지 먹으니까 입안이 개운해지고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까눌레와 젤리는 사실 뿌티푸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메뉴에 적을 필요가 있었나 싶더라고요. 욕심 같아서는 메인에 생선 요리를 하나 더 추가해줬더라면 완벽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도 팝업이라 제약이 많았을 텐데 이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준 것에 대해 아주 만족스러웠고요.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훌륭했고 마에모의 클라스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고요. 만약 기회가 된다면 오슬로에 있는 마에모 레스토랑에 가서 제대로 된 풀코스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400불로 노르웨이까지 가지 않고도 그들의 철학을 느낄 수 있었던 정말 가치 있는 경험이었고요. 제 기대치를 만족시켜준 지금껏 시드니에서 경험했던 미슐랭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중에서 최고였던 것 같아요.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 노르웨이 오슬로에 가시게 된다면 마에모에서 꼭 식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